오늘은 영성은 관계다. 애착의 유형이 관계의 유형을 만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애착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오은영 박사 강의를 듣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애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애착은 너무나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북미에서는 하나님의 애착에 대해서 또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애착의 유형이 왜 중요한가? 사실 저희가 관계 맺는 패턴, 관계 맺는 시스템이 애착의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애착 관계를 통해 우리의 자아상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도 우리의 자아상, 자존감, 그리고 성품을 형성하는 중요한 관계들이 있어요.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애착의 유형을 만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관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부모와의 관계, 보호자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그 관계의 다이내믹을 통해서 우리의 애착의 다이내믹도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직장의 동료들과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직장의 관계, 동료들, 보스와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애착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에 만들어졌던 것이 적용되는 거죠. 표출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애착의 유형을 만들어 갔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애착은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 방식과 패턴을 만드는가. 이러한 패턴과 시스템이 모든 중요한 관계들 가운데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제 애착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내 자녀들에게 애착 가지고 있다. 내가 찬양대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학교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사실 내가 그냥 그도록 사랑하고 또 집착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attachment, 애착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관계의 다이내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한 관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아버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는 것. 자칫 잘못하면 이게 원 플러스 원, 아버지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야지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과 아버지는 늘 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셨죠.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을 받았고, 삼위일체의 구속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성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 9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아버지와 연합한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영성이 관계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과의 하나됨, 연합됨, 아버지와 하나됨,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것이 신앙의 엑기스예요. 이걸 놓치고 신앙생활하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이거를 잡으면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버지와 나와 관계 맺은 것 같이 우리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관계를 맺게 하소서. 왜 애착의 유형이 너무나도 중요한가? 첫 번째로 우리는 애착의 유형을 통하여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이 애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영어로는 attachment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쓴 작년에 그 마음 디톡스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책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착의 유형이란 어린아이가 두렵거나 무서울 때, 배고플 때, 기저귀 갈고 싶을 때, 어떠한 필요가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엄마나 아빠한테 표현을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엄마나 아빠나 보호자가 그것을 채워주는가에 대한 패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형제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자녀들과 배우자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 벌비라고 하는 이 학자는 어린아이들을 실험을 하는데 어떤 세팅에서 실험을 하냐면 낯선 공간에 엄마와 같이 가요. 그런데 그 낯선 공간의 상황에서 엄마와 이제 잠시 떨어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엄마와 어떠한 애착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낯선 공간에 가는데 낯선 사람이 와요. 그리고 잠시 후에 엄마는 아이를 거기다 놔두고 떠납니다. 그때 아이의 반응을 보고요. 2차적으로는 다시 엄마가 돌아왔을 때의 아이의 반응을 다시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애착에는 안정적인 애착이 있고 불안정한 애착이 있어요. 안정적인 애착은 뭐냐면 엄마가 낯선 장소에서 아이를 놔두고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울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엄마가 떠나면 아이는 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스스로를 달래기 시작해요. 옆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옆에 있는 음식을 또 집어 먹기도 하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또 다른 아이들과 있으면 다른 아이들과 또 놀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다시 왔을 때 안정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엄마가 왔을 때 반가워하고 안깁니다. 이게 안정적인 애착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반면에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아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불안정한 애착은 세 가지로 드러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저항이에요. 저항.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혼란. 세 번째로는 회피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은 뭐냐면 엄마가 왔는데 반가워서 안기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화를 내요. 어떤 경우에는 장난감을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버리고 떠날 수가 있을까? 응? 화가 난 거죠. 엄마의 손을 뿌리치기까지 해요. 화가 엄청난 거죠. 이러한 불안정한 애착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혼란이에요. 엄마가 왔는데 엄마 눈치를 먼저 봐요. 오늘 엄마가 저기압인가 고기압인가 오늘 엄마가 나를 안아줄 상태인가 아니면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이가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오늘은 부모님이 저기압인지 아닌지 그 상태에 맞춰서 기분을 맞춰야 되는, 그러니까 혼란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회피입니다. 회피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엄마가 왔는데 안기는 게 아니라 등을 돌려버려요. 그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거절당할 것을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엄마를 먼저 거절을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애착의 유형이요, 우리가 성장하면서도 결국 데이팅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친구들과 관계 가운데 심지어는 목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싸웠는데 맞고 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때리더래. 맞고 다니냐고, 멍청한 놈. 맞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랬냐고, 다친 데 없냐고, 괜찮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못난 것 같으니까 때리는 거죠. 맞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러한 관계의 애착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여차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은, 어떤 가정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졌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가게를 문 닫게 된 거죠. 심방을 하는데 이 부부가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부부가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반응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 남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 부부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여기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재정적인 사고가 일어났고 가게 문을 닫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과의 건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은 보전시켜 주실 거야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불안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고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와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어느 두 부부를 만났는데 거기 막 형제들이 막 많아요. 7남매 중에 하나였대요. 중간이었대요. 아내도 또 7남매 중에 또 하나였는데 중간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서는 하여튼 목소리가 커야지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보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채야지 엄마 아빠가 채워주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보채야 되는 분이에요. 내가 소리를 지르고 보채야지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은 리젝션에 대한 그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삶 가운데에서 구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조금 차가운 눈소리로 쳐다보면, 아, 성도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내 이 사역 그만둬야 되겠다. 사역하는 모다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면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사임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다가도요, 잘 지내다가도 뭔가 섭섭하면 오늘 만났는데 집사님 안녕하세요 복도에서 거기 확 돌려버리고 와요. 여러분 그런 분도 보셨어요? 꼭 큰 소리로 얘기해야지 뭔가 얻는 것 같고, 오늘 좀 섭섭하면 열 번 잘해졌는데도 그냥 고개 돌려버리고 마주쳐도 외면해버리고, 어떤 분들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 블레임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책에 썼지만 제가 LA 있을 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외도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의 그 변호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외도했대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다가 외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관계가 항상 누구를 블레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면 내 아내 잘못이고 남편 잘못이고 교회 잘못이고 하나님 잘못이에요. 제가 밖에 이렇게 집회 나갈 때도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또 당회 서기하고 의논하고 이제 나가거든요. 집회 갔다 오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막 저한테 문자도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갔다 오면 또 반가워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제가 갔다 오면 또 화를 내세요. 왜 이렇게 갔다 오냐고. 그것도 다 애착이에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애착의 유형이요, 결국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어떤 분들은 목장에 가서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딴 데 가버려요. 그게 그 사람의 관계를 맺는 패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모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관계에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처와 허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가지고 있었던 어타치먼트예요. 이 관계예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의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짐작할 수 있죠.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에 어찌하여야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니, 인간적인 부모는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찾다가 겨우 찾았는데 성전에 계신 거예요. 화가 났겠죠. 걱정이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소년일 때도 아버지의 집에 자기가 있는지 몰랐나이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건강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이 애착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5천 명이 오든 그 사람들이 다 떠나든 예수님은 자아상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십자가에서 고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노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립과 거절과 실패 가운데 심지어는 죽음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와의 관계만큼은 확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어타치먼트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에게까지 찾아가셔서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이 어타치먼트 그리고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제 관계의 다이내믹을 보니까 저희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는 패턴이요,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계, 애착의 관계를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배워서 똑같이 페어런팅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애착의 시스템하고 패턴하고 제 아내가 자란 애착의 시스템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제 아내가 신혼생활하면서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조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아내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제가 제 아내, 아이들과 애착의 관계와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가지고 있는 애착의 관계가 달라요. 하여튼 우리 딸들이요, 제 아내한테는 자주자주 매일매일 연락해요.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합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근데 저한테 연락 오면 딱 그게, 아빠 용돈 보내주세요. 나 사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누구하고는 항상 일 때문에, 그렇죠? 그냥 필요를 채워주는, 뭔가를 진행하는. 어떤 관계는 그 가운데에서 친밀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어요. 그냥 일이 터지면 기도하죠. 근데 일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어떤 분들은 늘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안에서 친밀하게 매일매일 가운데 숨 쉬는 게 기도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가는.
그러니까 결국 그 애착의 관계로 내가 관계를 맺고 사역도 그렇게 하고요, 목회도 그렇게 하고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여기까지 오면 그래 나는 그렇다 어쩌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니죠. 두 번째예요. 본론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애착을 경험함으로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지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만큼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삶에서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되는데,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존재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존재로 알아가고 그렇게 성장하고 나아가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온전한 회복이 되고 내가 온전한 성장을 이루고 성숙을 하는 거, 내가 실패했지만 실패자로 남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상처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만나게 되는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율법적인 하나님만 만났어요. 그래서 늘 만나면 잘못된 것만 지적해요. 아, 오늘 찬양대 이거 틀렸네. 오늘 예배 이거 틀렸네. 아, 오늘 설교하는데 저 단말 틀렸네. 항상 틀린 것만 보이죠. 그럼 관계에서 항상 그 틀린 것만 보이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게 돼요. 아이가 90점 받고 왔는데 이거 틀려서 100점이 안 됐네. 며느리가 김치 담가 가지고 왔더니 왜 깍두기는 안 담가오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이 딱 오더라고요. 이번 주에 지금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심각한 이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일어납니다. 근데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이방인들도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결정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족하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멍에를 내지 말게 하라고 결정하고 딴 얘기 할까봐 공식적으로 문서까지 써가지고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피켓 들고 다니면서 괴롭혀요. 방해해요. 교회 와가지고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려워졌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그거 잘못된 거다. 율법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만난 사람은 계속해서 율법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애착의 유형은 어떤 분이신가? 부모는 때로는 감정이 막 기복도 힘들고 때로는 부모님들도 한계가 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깊은 실망과 상처를 주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나는 분이 아니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그 죄를 우리에게 책망하시면서도 회개케 하여 주셔서 긍휼하시게 다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비록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탕자의 아버지처럼 먼저 팔 벌리고 우리에게 뛰어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애착,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보호자세요. 공급자세요.
우리를 달래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책망해가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요,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도피성을 만드셨어요. 달려가기만 하면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구속적인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죠. 어렸을 때 이야기,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지만, 제가 얘기를 들어볼까요? 제가 아는 성도님 한 분이 고아셨어요. 올펀이었어요. 근데 딴 아이들은 막 한 살, 두 살 때 막 귀여워가지고 와가지고 양부모가 와가지고 데리고 가고 입양했는데, 이분은 일곱 살이 넘도록 입양이 안 됐어요. 그 어타치면 애착, 그런 것들 얘기로 하면 사실 너무나도 버려져 있는 사건이죠. 근데 나중에 뒤늦게 입양이 됐어요. 입양이 되었는데 이분이 사춘기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딱 만나게 되냐면, 우리 아버지는 양자 아버지라는 그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아,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속으로 나를 입양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분이 회복이 됐어요. 제가 이분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는 게, 이분이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 가면 가장 먼저 돕고요, 난민 사역하고요, 긍휼 사역하고요, 버려져 있는 사람 먼저 가가지고 항상 웰컴하고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복음이 살아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시고, 그뿐입니까? 가늠한 여인이 돌을 맞고 정죄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위해서 대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번 이런 자매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에 다섯 번이나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 동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삭개오는요 매국노예요. 같은 유대인들 세금 떼먹으면서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등쳐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회복시키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구속적인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잘하면 받아주고 인정하고, 못하면 버리고, 심지어는 우리 부모들도 자식 중에서 예쁜 자식은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못하는 자식은 아 욕하고 뒤에서 막 저주를 퍼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무조건적으로 안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심지어는 죄를 졌어도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셔도, 다시 보겠다, 다시 보지 않겠다라고 호세아서를 말씀하셔도,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더 이상 복음은 교리적인 가르침,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회복받은 사람이 결국 어디 가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부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가 두 번째 가정이잖아요. 우리가 자라나면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때로는 그러한 잘못된 애착의 유형이 만들어졌고 잘못된 관계를 만들어갔을지라도, 교회 안에서는요 그것을 치유받는 공동체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 맺는 것을 배우고 그것이 회복이 되고. 저는 밖에 컨퍼런스 다니면서 우리 교회 자랑합니다. 뭐 다른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1세하고 2세, 다른 이민교회 가면요 막 1세하고 2세하고 막 싸워요. 2세 목회가 잘 안 되면요 1세에서 자꾸 컨트롤 하려고 그러고요, 2세 목회가 또 잘 되면 또 잘 됐다고 자기들 나가버려요. 제가 자랑하는 게 우리 교회 1세하고 2세가 이렇게 정말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랑하는 게, 죄송합니다, 우리 러시안 회중 자랑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자랑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러시안 회중이에요. 러시아 사람들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적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형제 자매들하고 러시아 형제 자매들하고 지금 같이 예배하면서 지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교회 오면서 차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세요?
수십 년 살아온 그 배우자 하나 용서 못해가지고 그 자식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도 예배드리는데 왜 얼굴을 안 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이 있는다고 얘기합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고개 돌려버리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로 다시 회복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됨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응답이 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더 큰 그릇이 돼서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저 사람이 더 잘못한 것 같은데 가서 안아주고 관계를 단절하고 싶은데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지속하고 이제 더 이상 용서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다시 한번 용서해주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다시 섬겨줄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최근에 우리 은퇴하신 선교사님하고 여러 얘기를 했거든요. 식사도 같이 하면서 돌이켜보니까요 선교센터 짓고 뭐 빌딩하고 프로젝트 한 거 보면요 어디가 있는지 없는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 남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관계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결국 엑기스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깨닫고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 된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세상이 치유되며 회복받는 놀라운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공동체는 건강한 영적 애착으로 회복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